채팅창은 우와. 기타리님이 오셨네. 기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잠깐 한 1분만요. 아우. 아, 질문을 드렸다고요? 질문 주셨다고요? 무슨 질문 주셨죠? 제가 어떤 거였지? 아, 그뭐 올려달라고 하셨던 분인가? 환자야? 맞으세요? 아, 네. 아, 제가 좀잘 그런 걸못 챙겨가지고 그래요. 제가 또 뭐, 요, 지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핑계지만. 안녕하세요, 캘버리 나이트님. 근데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 그거 할수 있는데, 그게 참잘안 되네. 네. 아, 오늘, 그, 다리 다 완성하려고 했는데 또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조금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어차피 같이 봐야 되니까 한번 제가 다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치마도 좀 입혀주고, 네, 다리도 좀 넣고, 앞에 이 다리 앞부분, 요거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요걸 가능하면 요거까지 한번 해보죠. 네, 사운드님도 오셨네. 아, 그리고 보니까 지난주에 그 바람꽃님인가? 바람꽃님은 제가 그 뭐지? 주소를 못 받아서 못 보내드렸어요. 송진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쪽지도 안 날렸는데 많이 오시네. 아, 건담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지긴 하네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똑같이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그게 쉽게 그 아주 정밀한 치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맞추기가 좀 쉽진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도면하고 제가 가진 모델링하고도 약간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일단 좀 크게 일단 형태를 좀 갖추고 난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져서, 우선은 좀 속도를 그냥 내는 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 2시간 정도 전부터 좀 작업을 한번 해보고, 보고 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난주에 아마 이 손까지 작업한 다음에, 손까지 작업한 다음에, 예, 끝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요 밑에 부분에 요거랑,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다리 연결 부분, 네, 요거부터 작업해서, 네, 앞뒤 이 판, 작업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다리. 다리가 약간, 네, 그냥 박스 형태는 아닌데, 살짝 곡선이 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켈버리님 보내드린 거 제가 일부러 서포터를 제거를 안 했어요. 그냥 서포터 있는 거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제가 일부러 뭐 그냥 귀찮아서 안한건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저희가 3D 프린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3D 프린터 작업물을 상당히 또 되게 실망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될수 있으면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저희가 가끔 이벤트 하면, 네, 뭐, 그때도 아마 서포터가 제거가 안된 상태로 보내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 여기 레이어 1번에다가 다 감춰버려야겠다. 아니다. 새로 만들어서 레이어를 날짜별로 만들어서 오늘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아, 네. 손이 많이 가네. 그리고 보내주신 모델링 잘 받았어요. 그거 저희 한번 출력을 해보고, 네, 출력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잘 나오는 걸로 골라서 또 보내드릴게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 안에 요 앞치마, 치마, 반스 같은 요 안쪽 부분이 모델링이 아마 잘안 보이시겠죠? 이 도면으로 가지고는 모르실 것 같은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얘가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다리랑 연결되는 이제 부분이 나오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쓴 방법은 여기 있는 어차피 얘랑 연결될 거니까 허리 부분이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예,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Duplicate Face 보드를 눌러서 이 라인을 하나 만들어 냅니다. 내고 얘를 네, 익스트루드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두께를 주고요. 토끼구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략 놓고 그다음에 이 앞부분 네. 저 앞부분은 가려놓고 얘만 보고 할게요. 지금 요렇게 생긴 이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 얘는 뭐 프로젝트 끄고 자. 요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반대편에, 반대편에 지금 이 부분. 반대편에 이 부분은 요거, 요예요, 요거, 요거. 안쪽은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요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맞추고 잘라버리겠습니다. 네, 접고 트림 해서 자르고 자르고 하얘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네. 그다음에 조인 해주고. 조인해주고, 자, 얘하고 얘를 이제 센터에서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시고, 보스 사이드를 켜주면 양쪽으로 버리죠. 대략 한, 이 정도 크기? 될것 같아요. 좀 더 작게. 스냅이 막 활성화돼서 잘안될 때는 Alt 누르면 되죠? Alt를 살짝 누르고 있으면 스냅이 이제 작용을 잠깐 동안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라인은 바로 지워버리고, 제가 이제 이그 앞부분이 두께가 여기서 보면 얘가 이게 약간 이렇게 작아져요. 앞쪽으로. 이제 앞부분을 작아질게 할 건데. 뭐한 요렇게 이 정도 해주고 밀어 해주고. 네, 요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그냥 블린으로 뺄게요. 네. 이 기능, 저 기능 많이 쓰는 건 좋은데, 보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블린으로 빼겠습니다. 빼주면, 네,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좀 작아지겠죠. 네, 그렇게 됐고, 이 앞부분, 뒷면, 사인면을 하나 만들고, 일단. 요거는, 일단, 이렇게. 역시, 보스, 켜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요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 좀, 제 생각에는 여기는 얘를 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얘를, 그룹. 컨트롤 G 그룹으로 만들어서 빼고
됐고. 이 부분의 디테일, 이 부분 경계 만들어주고, 얘를 옵셋 해서 안쪽으로 4 정도? 3, 4 이렇게 해주고, 스냅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주고 연장선. 커브 두 개를 익스플로드. 네, 준 다음에 이변을 되겠죠? 여기서 얘로 안 나눠지네. 자, 안 나눠지면 익스트들을 진행을 해서, 네, 일단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해서 교차점을 다시 찾는 걸로 할게요. 고 얘도 안 되나? 네, 죄송합니다. 익스플로드 하고 얘하고 얘하고 교차점만 찾아주고, 지우고, 얘에서, 네, 이렇게 하면 나눠지겠죠? 왜좀 전에서는 안 나눠지고 지금 나눠지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익스플로드 됐을 때는 나눠졌는데, 좀전 상황에서 얘가 전체 덩어리였을 때는, 한 덩어리였을 때는 여기가 이 면이 라인에 의해서 쪼개지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이 면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나눠졌는데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건을 바꾸면 네,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네, 일단은 좀 기억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톨러런스에 의해서든 뭐 뭐에 의해서든 조건이 그 조건에서는 안될 때는 네, 조건을 바꿔서 다시 시도해 보시면 네, 이렇게 나눠지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부분이 어떻게 생겼죠?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죠? 얘를 적어야겠죠? 반대로 3 엔터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익스플로드 해주고 앞면 지우고 얘랑 얘를 조인 시켜버리면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 얘네들 있죠? 요거. 이 앞부분, 요거. 요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만들 건데, 얘가 좀 사이즈가 커져도 되나? 그냥 드릴게요. 예. 느낌만 맞추려고요. 사실 이렇게 바로 좌우로 늘리는 건 좋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 두께랑 여기 두께가 달라지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단 다시 만들면 또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도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요거를 쭉 앞으로 뽑아서 얘를 또 이렇게 만들어요. 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예,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서 보면 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요거를 두 개를 이제 쉽게 하면, 요걸 이렇게 줄여서 두 개를 로프트 한 다음에, 네. 이 부분 이렇게 뜯어내고, 네, 이 부분 이렇게 뜯어내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얘가 XYZ를 2로 맞추면 쉽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XYZ를 2라는 게 뭐죠?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일단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케이지요. 케이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부부 잠깐만. 이거는 요 라인 따라서 일단 옵션에서요. 두 개로 그 저거를 맞다. 제가 이따가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얘를 요렇게 맞췄어요. 근데 지금 스냅을 따라서 가니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평행하고, 얘만 사이즈가 살짝 줄었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뭘 하느냐. 근데 제 생각보다 다시 한번. 얘가 좀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니어 스냅을 따라서 좀더 올라가고, 얘도 좀더 올라가고. 뭐라? 왜 그러냐면, 이만큼이 잘라지면서 이제 요 라인에 맞도록 할 거니까. 그래서, 로프트 하고, 라인은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캡
플래너, 홀 해서 뚜껑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요렇게 뜯어내는 거죠. 얘가 요렇게 빠지듯이.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하고, 얘는 또 뒤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가 이렇게 빠지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대충 요 점하고 요 점의 방향 요렇게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얘하고 얘하고 해주고 요렇게 면이 겹치면 애매하니까 살짝만 앞으로 뺄게요. 이 정도 가지고 되려나? 좀더 내릴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쉽게 하는 방법은 서페이스를 네. 이 정도 두께를 주면 네,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얘에서 빼기 얘 위에서 이제 얘를 또 두께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얘에서 빼기 얘 하면 요렇게 이렇게 모양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좀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빼기 예서 예. 자, 요렇게 해서 이 앞부분 모양,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서 제가, 요 앞부분을 요렇게 파내야 돼요. 요게 원래 형태가. 그냥 파내볼 건데, 이렇게 합니다. 얘를 일단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옵셋으로 뭐 방법이 뭐 여러 개일 것 같긴 한데, 옵셋. 옵셋 서페이스 말고 옵셋 클릭하고 일단 안쪽으로 오 이렇게 올려주면 정신 없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다시 옵셋으로 뭐15 정도?
15, 15, 20, 25? 15 정도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돼 있죠. 얘의 점을 선택해서, 여기 교차점까지, 또 여기 교차점까지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익스트루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면까지 해서 빼기 얘를 해버리면 이렇게 빠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 이 부분이 디테일이 조금 다르긴 한데, 원래 원본이랑.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진짜, 실제로 요 앞에까지 이렇게 딱 붙는데, 제가 지금, 뭐, 같은 방법은 같은 거니까, 여러분은 여기까지, 위에까지 올려서 빼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얘가 이 부분에 부착이 돼서, 이 부분에 부착이 돼서, 그러니까 로테이트,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트에서 얘 오른쪽 3D 로테이션 해서 풀고 여기하고 여기 미디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살짝 위쪽으로 들어주면 이런 방향에서 축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위로 네 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비슷한가요? 요런데 뭐 챔버 정도는 이제 뭐 주실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더 할까요? 8 이렇게 정도? 그러면 약간 좀 부드러워졌는데. 이제 뒷부분은 앞에 만든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뒷부분의 형태는, 이게 옆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더 도톰해요. 뒤에 엉덩이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방법인데, 갑자기 떠올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각적으로 그냥 얘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닌가? 모양이? 그다음에 또 아이고. 네, 이렇게 자르고.
뭐 이런 거? 근데 전혀 이상하다. 완전 이상한데?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뭐,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요 버튼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슬라이스 버튼. 이 슬라이스 버튼은, 저기 디지트에 가보시면 있어요. 디지트 가셔가지고, 디지트 카페 가셔서, 슬라이스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요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거랑 거의 유사한데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슬랩은, 네, 슬랩은 필요 없고. 이렇게. 크기는 좀더 커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 형태는 또 얘하고 연관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 라인에 맞추려고 돌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얘는 오히려 여기서 얘 축으로 네, 얘 축으로 얘를 여기다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를 여기다 놓고 오른쪽 축을 맞춰서 이 축으로 얘가 얘에 맞는 게 얘에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요게 두 점이 무브.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이 라인을. 대략 이 정도. 네, 따라가 놓으면 아, 여기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냥 맞추겠습니다. 스냅 걸고. 이렇게. 괜히 뭔가 어렵게 한것 같아. 일단 얘가 플랜인지 한번 볼까요? 점을 옮겼기 때문에 얘가 플랜이 안된것 같은데, 네, 플랜은 아니네요. 얘는 플랜인데,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해서 네, 지난번에 뭐 이런 방법을 좀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라인을
주면 이 라인 트림 찍어주고 이제 잘라버리면 잘리겠죠? 그러면 네 플랜을 아이고 네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프트 두 개를 잡아주고 네. 안될줄 알았죠. 네. 경계선, 디플리케이트 경계선을 한 다음에 로프트로 이어주고, 오케이 눌러주면, 이런 형태. 라인은 지우고, 얘네 전체를 조인 해주면, 이 형태. 이제 이게 기본 형태거든요. 이게 기본 형태고, 라인을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조인 해주고, 옵셋. 네, 이렇게 해주고. 커브를 대략 이쯤에서 이렇게 뭐야 이건가 긴쪽으로 좀더 내려와 잠시만요 라인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미드에서 네, 한이 정도 해주시고 익스플로딩 얘는 루브 여기서 진행 방향 얘로 얘도 이제 여기서 진행 방향 얘로 해주시고 얘하고 얘를 선택한 뒤에 트림으로 이 부분만 네, 잘라주면 이렇게 되겠죠? 조인을 하신 다음에 자, 면에다가 익스플로드 하고 이 면에서 스플릿 예. 찍어주면 커브는 지울 수 있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익스트루드 할게요. 약간 이렇게. 노랑 도형들이요? 요거요? 이거 커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제가 다른 커브들이 선택돼서 나중에 출발이 나 있지 않는 분한테 한번 기본적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것 같아. 난 너무 내 맘대로 쓰는 것 같아. 일단, 네, 여기서, 이렇게 해줘서, 네, 이렇게 하고요. 네, 이걸, 덩어리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뭐, 파트별로 색깔만 바꿔주시면, 일단 모양이, 네,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네. 네, 이렇게.
좋게 해주시고, 또이 부분도 지금 뽑아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뽑아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얘는 이렇게 빼버릴게요.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이해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일단 빼기. 아이고, 웬 캡이 안 됐지? 그래서 얘를 빼주고. 아이고, 이런 판대면 되게 헷갈리네. 빼주고 얘하고 또 얘하고 얘하고 빼주고. 네, 이런 느낌? 여기가? 네, 이렇게 됐고 이 안에 디테일 좀더 있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은 대략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거를 하나하나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일단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요렇게. 네, 되겠죠? 얘도 축이 여기서 오른쪽 버튼 3D로 바꾼 다음에 여기 미드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살짝 들려 올라가 있고요. 위치는 이렇게. 네, 대략 이렇게 했고, 네, 미러로.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요런 모양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일단, 불필요한 라인들은 다 지울게요. 아, 이제 다리 좀 하면 좀더 모양이 이제 제대로 나오겠네요. 자, 간단하게 이제 다리 요 부분까지만 만들어 볼 건데요. 형태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네,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라인.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리빌드로 커브들을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리빌드로 커브를 3의 2로 바꾼 다음에
포인트들을 만져주고, 이쪽 부분으로 도톰해주고, 네, 뒤쪽 부분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빼서 할게요. 여기서 헷갈린다. 아, 이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화면이 마음대로 움직이네. 대략 한 요렇게 돼요. 제가 요렇게 한이 정도 두께에 얘가 약간 도톰해지거든요. 다리에 이그 볼륨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얘도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케이지가 써지나? 이거 케이지 엣지가? 안 되죠? 맥스에서는 이 점의 케이지들이 되는데 이건 안 되네요. 역시 이거 안 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쓰고 싶은 방법은 일단 아 옵션을 선택하면 돼요? 이게 케이지 잠깐만요. 여기서 이건가? 빡세요, 이거. 예. 뭘 하는 거야? 네, 뭘한 거지? 포인트는 안 되죠. 예,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포인트가 맥스에서 포인트가 돼서 그런 방법들을 좀 쓰면 좀 포인트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까지 해서 조금 볼륨감을 살짝만 주고 얘 빼고 볼륨감을 살짝 더 주고 네 대략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하는 게참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앞부분으로도 살짝 도톰해지니까 역시 리빌드로. 포인트 찍고 살짝. 저의 모델링이 무슨 뭐 어떤 되게 대단한 논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분들 있으면 좋은 방법을 저한테 제안해 주셔도 되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뭐 제가 많이 쓰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네. 네, 다 메꿔버리죠. 여긴 없구나, 커브가. 있는데. 네, 하고, 예. 네. 그리고, 조인 해주고. 네, 다리는 일단 이렇게 다리덩어리 만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다리 그 관절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발 요거는 어떻게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까지. 그리고 얘는 지우고 이렇게 로프트로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디테일만 한번 이렇게 좀더 작은 걸로 네, 빼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F. 아, 이거. 네. 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창조란 치곤 좀 어렵다. 감사합니다. 제가 창조란을 알았는데, 예전에, 아키님 사이트에서 알았었는데,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 파트는 다리 디테일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다리가 좀 벌려져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세워놓을게요, 일단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 하는 거니까, 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얘를 explode 해주고, rebuild로 3의 2로 해주고, 이렇게, 요거까지만 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얘 모양이 나오는데, 자, 얘를 계속 지금 단축키를 안 쓰고 알려주셨는데. 깜빡깜빡 하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좀 볼륨감이 좀 있어요, 얘도.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얘를 살짝 잡고, 스케일로 살짝 늘려주고, 이제 얘가 전반적으로 다 볼륨감이 이렇게 나겠죠? 앞부분이 조금 더 볼륨감을 주려면, 포인트 원 단축이요? 감사합니다. 우와. FC. 감사합니다. 포인트 원.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잡고, 이렇게.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얘하고, 얘도, FC 눌러서, 그렇죠. 아, FC 좋다, 이거. 네, 이렇게. 볼륨감을 더 주고, 라인. 이거 단축키는 뭔지 아세요, 혹시? 프로젝트? 너무 모르죠, 저. 아, 이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또 얘로
요거 잡고, 그다음에 네,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요거 잡아서, 네, 다 되면, 아, 요렇게 만들면 이거 아이언맨 만들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느낌? 그죠? 아, 네, 찾아봐 주시면 좋죠. 저도 찾아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무릎 판까지 만들어 봤고요. 다음 주에는 다리 완성하는 걸로 하고, 네, 뭐 5월에 끝내려고 했는데 6월에도 다 끝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6월 안에는 그래도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디테일도 다 만들고요. 관절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만 만들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막 서둘러서 해가지고 너무 오바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일단은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질문 생각나시면 해주시고요. 오늘 저 캐버린나이츠님이 보내주신, 네.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이거 직접 모델링 하신 거죠, 이거. 나이츠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너무 대단하던데? 우와, 이거. 자, 한번 출력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컴포넌트 프린터기가 약간 수축이랑 변형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8개인가, 그렇죠. 8개인가를 합치면은 공 모양 되는 거. 예. 이거. 네. 축구공 이런 거랑 뭐 되게 모델링 엄청 대단한 것도 있던데 켈버린 예, 이 켈버린이라고 돼 있는 요것들 모델링을 라인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티스플라인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뽑아볼게요 우와 티스플라인이구나 그래도 이거 맥스에서 넘스가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맥스가 그런데 라이노에서 하니까 선도 더좀 부드러운 것 같고 좋네요 네 멋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들? 제가 뭐 놓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도 그쵸. 스플라인 좀, 저도 한번 다음엔 써보려고요. 근데 제가 넙스 이 라인 다루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좀더 공부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영상 프린터요? 영상 프린터가 뭐죠? 저희 예전에 출력 같이 막 하는 거 영상으로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D?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막 영상 틀어놓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 지금 영상 프린터요? 이거 아까 좀 전에 이거요? 아, 이거요? 네, 출력 가능하죠. 이거 지금 제 생각에는 사이즈만 좀더 키우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솔리드 한 덩어리 아닌 것 같아서 분리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분리나 안쪽 거랑 바깥쪽 거 분리 거에서 예, 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보내주신 거. 그래서
잘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서울 계신 분들은, 네, 캘버리 나이트님은 좀 멀리 계셔서 오시기 힘들고. 서울 계시면, 저기, 예, 망원동. 합정동인데요. 합정동, 예, 합정역 사거리. 뉴욕에서 한번 출력하셨다고요? 뉴욕이라는 게 저기 미국의 뉴욕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내주셨다고요?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저희 DLP 그 프린터 정리 좀 되면 그걸로, 네, 오브젝트 빌드에서 그 제작했던 DLP가 저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사용할 때 한번 DLP로도 한번 해보고, 네, 기회 되는 대로 또 한번 뽑아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사무실 오셔서 프린터기 한번 해보시고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네, 안내해 드리니까요. 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더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